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총선이 아니라 총선도 당하고 총선이래네요. 전당대회 씁쓸하신 분도 많고 뭐 잘했다 하시는 분들 많지만 씁쓸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아, 석연치 않은 건데 투표수도 그렇고요. 이번 네. 그 국힘당 전당대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들이 뭐 그냥 그 인물로 봤을 때도 저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네. 이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네. 부정선거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도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 후보로 나온 네 분 가운데 한 명이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다음에 지난번 사전투표를 격려한 것 때문에 우리가 대패를 한 우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엇나간 것을 네.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이유. 똑같은 이유. 예. 예,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었지만 네.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부정선거를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사람으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어제 어제 발표된 숫자를 갖고 네. 그 숫자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혼자서 받은 네. 총 득표율이 63이고 네. 나머지 세 분을 합친 것이 37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 유권자들 그러니까 당원들의 ARS를 비롯한 이 인터넷 뭐 투표 같은 것으로 한 것과 다음에 여론조사를 합친 것 이것이 서로 달랐는데 합쳐보니까 63대 37이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ARS 다음에 선거인단 득표율 여론조사 환산 득표율 이게 모두 37대 63. 6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제가 지금 SNS로 올리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침에 앉아서 AI에게 네. 인공지능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답이 네. 나왔던가요? 그랬더니 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interesting이라고 그랬어요. Very interesting. 아주 흥미롭다. 네. 예, 그러니까 세 후보를 합친 것과 예. 한동훈 후보의 이 그 득표수가 네. 63대 37로 세 번 연거푸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느냐. 그랬더니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네, 분석을 했는데 그 지금 나와 있는 ARS 뭐 이런 것 말고 네. 여론조사의 이 통계가 나올 수 없는 통계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거를 제가 지금 잠깐 보면요. 네. 이런 거죠. 네네. 뭐 AI가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요즘은 또 The cluster analysis and anomaly detection both suggests that the public polls data is unusual compared to mobile plus ARS and total votes.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다음에 ARS 투표, 모바일 투표, 그리고 전체 투표에 비교해서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네. Unusual 예, 있었네. 예, 클러스터 어널리시스하고 이게 이상 이상한 통계를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두 예. 개의 결과, 두 개의 분석 결과 모두 여론조사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unusual하다. 네, unusual하다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빌하고 ARS, 토탈, 네. 네. 전체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서 while this does not conclusively prove any irregularities, it highligh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oting patterns that may require further scrutiny. 그러니까 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P값 나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예. 모빌 그러니까 휴대 전화 투표와 ARS와 전체 투표는 정상적이지만,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한 것을 이제 제가 이제 SNS에 올리고 그에 대한 권위자들의 이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수학 교수님들을 지금 저 접촉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네. 모 의원 그러니까 모 후보의 저 캠프에 있는 교수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의 답이 뭐냐 하면 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끼리요? 예, 그러니까 전에 있던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듯이 아. 이게 이상하지만 내가 참는다 이것도 똑같이 아. 아니. 잘못된 게 있다고 가르쳐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죠. 이러는 거예요. 진 사람들이 뭘 알아서 난리를 칩니까 지금. 네. 그래서 가르쳐주는데도 이들이 공당에서 실시한 이 선거 당내 선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중요성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정말 모자란다는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참 이거 뭐 이 선관이 참 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음번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네. 그 ARS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당대회에서 그 숫자만 발표가 됐죠. 네. 뭐 몇만 표, 몇십만 표 이렇게 됐다고 네.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좀 더 로우 데이터,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사가 어느 지역, 뭐 저기 뭐야, 그 로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별, 나이대, 뭐 이런 것, 지역별 이런 거를 좀 우리들이 받는다면, 예.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로우 데이터 안에서 이게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실들, 팩트들이 마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의 후보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느냐는 자료 제공 요청을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후보자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 보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날 네. 발표된 건 말고 네. 자기네들이 거기 입후보하면서 낸 돈도 있고요. 다음에 자기네들은 당사자니까 네. 이게 뭐 내가 증거를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닌데 이 저기 이 자세한 자료를 알고 싶으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그렇죠. 어떻게 네. 자기가 떨어졌고 어디서 받았고 어디서 못 받았고 이래서 떨어졌구나 해서 추궁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게 아무런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나가면 모를까. 만약에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세한 여론조사의 로우 데이터 기본 데이터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로우 데이터가 제공돼서 그게 분석이 들어가면은 AI가 얘기한 그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unusual 비정상적이다 이런 네. 게 이제 밝혀질 수 있겠네요. 네. 예,
것보다도 네. 더 이제 제가 그 몇 개의 본론이 이제 몇 개가 난 게 있는데 그 중에 그거를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서 그러는데요. 네.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아. 표현도 나옵니다.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This means that the differences are extremely unlikely to have occurred by chance. 그러니까 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숫자가 아니다. Extremely 네, extremely unlikely. Extremely unlikely를 썼네요. 그러니까요. 극 이거는 예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썼네. Extremely 그, 예. 네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The extremely low p-values, p-value, p값이 예. 너무나 낮기 때문에 0과 가까워요. 0이 예. 0.00000 해야지 마이너스 23개의 0이 붙어야 되는 분의 1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예. The extremely low p-values suggest that these differences are not due to random variables. 아, 예. 아. 여기저기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건 여론조사라는 건 랜덤이래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근데 랜덤이 아닌 여론조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결정적이네요 여러 가지가. 예. 예. 근데 중요한 건요 네네. 대표님 네.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나서야 돼요. 그럼요. 당사자들이. 예. 그럼 민경욱 대표가 나섰듯이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저 대표 선거에 나가고 다음에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셨던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네.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도 안 주었어요. 안 줬죠 그때. 예. 네. 네, 그걸 저기 뭐야 재판까지 가고 그랬는데도 안 주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공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네. 이거를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나서도 힘들 텐데 네.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건 영원히 미궁 속으로 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선관위의 위탁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네. 선관위는 왜 이런 일을 할 것이냐라고 그 교수가 네. 물어봤어요. 네. 교수가 네. 그 저 캠프에 있는 교수가 그거는 아니 선관위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 명 가운데 아 네 명 가운데 다들 선관위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동훈만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예. 거기에 침묵하니까 그 사람을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고요. 당연하죠. 예.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 이때 이 오물을 튀겨가지고 예, 이저 부정선거에 덕을 입도록 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든지 뭘 하든지 그때에도 전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도록 예. 하든지 예. 아니면 지금 저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권에서 제일 잘 안 되는 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충돌 그래서 그렇죠. 공멸하는 것이라고 느꼈었다면. 이번에 그 저 한동훈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는 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여권의 공멸을 바라는 야권의 그랜드 뭐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의 이익이죠. 이익. 그들의 맞습니다. 이익이죠. 예. 예. 그런 가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기 숫자를 읽거나 이들의 의도를 갖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저 뭐 치유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잘 분석해 주셨네. AI에 네. 잘 물어보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더, 네.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공개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뭐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상하다고 하는 건 제가 따로 논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민경욱 대표의 의견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역시 아, 또 전문가답게 AI에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AI가 자연계에서는 예, 극단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다.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는 비정상적이다. 예, 그 다음에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하여튼 이번에 전당대회가 되었다. 예, 이렇게 AI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